안녕하세요. 우리 유닛 4의 파이낸셜 섹터로 드디어 들어왔어요. 우리가 유닛 3를 지나서 이제 유닛 4의 파이낸셜 섹터에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좀 돈에 집중한 이런 유닛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파이낸셜 애셋과 그리고 머니의 펑션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으며 이제 앞으로 무엇이 남았는지 본다면, 우리가 지금 유닛 1, 2, 3를 지나서 이제 유닛 4 파이낸셜 섹터로 들어왔다. 우리가 바로 전 유닛 3에서 이제 Price Determination, 그리고 또 National Income으로 우리 ADAS 모드를 배웠고, 또 Fiscal Policy를 봤죠. 우리 이 Unit 4에서는 새로운 Policy인 Monetary Policy, 그리고 Money Circulation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유닛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Unit 4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자면, 돈에 관해서, 그리고 Interest Rate에 대해서, 그리고 또 Banking System에 대해서, 그리고 이 Money Market, 어떻게 돈이 돌아가는지 그걸 우리가 또 그래프로 그려볼 거거든요. 그리고 또 모네터리 폴리시, 그리고 loanable funds market, 다 지금 돈에 관한 그런 유닛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 financial asset이라는 거, 그리고 stock bonds, 그리고 interest rate, 그리고 money function, 그리고 money의 종류를 우리가 M1, M2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파이낸셜 애셋부터 볼 건데, 여러분들 돈, 다들 돈 다 가지고 있죠, 그지? 우리 가장 most liquid forms of money are cash and demand deposits이라고 나오죠. 우리 liquid forms라고 나왔는데, 우리 liquidity라고 하는 게 이제 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물건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캐시로 얼마나 빨리 돈이 사실 캐시죠, 우리에게는. 얼마나 빨리 캐시, currency가 되어서 물건과 잘 교환을 할 수 있느냐. 그 교환이 잘, 물건과 빨리 교환할 수 있는 캐시가 잘 될수록 리퀴디티가 높다고 하는데, 당연히 캐시는 이미 최고의 리퀴디티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또 디맨드 디퍼짓은 우리가 은행에 넣어놓은 돈 중에 자유 입출금이라고 하죠. 넣었다 뺐다를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디퍼짓의 종류를 우리가 디맨드 디퍼짓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리퀴드 forms of money는 캐시와 demand deposit이 되겠다. 자, 그리고 financial asset은 이제 돈을 포함한 모든 금융 자산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데, 이 재정적인 자산, 이 financial asset을 우리 stock하고 bonds를 대표적으로 보려고 해요. 우리 stock은 equity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bonds는 interest bearing asset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stock과 bonds를 우리가 좀 구분해서 차이점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stock 요즘 너무 유명하죠. 주식 투자 막 쌤이 요즘 가르치는 친구들 중에 정말 10대인 친구들 중에도 이 주식 투자를 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주식은 쉽게 말해서 회사가 발행한 회사의 ownership을 파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다른 말로 equity, 이제 한글로는 지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stock equity는 우리가 세는 단위는 share, 1주, 2주 이렇게 세는 단위를 우리가 a share of stock 하면 한 주를 의미하거든요. 이 stock은 뭐래요? Ownership of a corporation. Corporation의 ownership을 파는 거야. 그래서 firms that wish to raise money. 자, 그러면은 firm들이 왜 stock을 발행해서 팔까요? firm이 하는 건 무엇이지? Profit maximization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장도 세우고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 물건도 만들고 해서 production을 해서 그걸 우리 consumer들에게 파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공장도 세우고 기술도 개발해야 되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죠. 돈이 많이 들겠지. 그래서 모든 firm들은 당연히 이런 capital도 사야 되지, 또 investment도 해야 되지, 이런 과정에서 돈을 많이 모아야 돼.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investors, 투자자들에게 이 stock을 발행해서 파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firms that wish to raise money for capital investment can issue and sell these partial shares of ownership. 그래서 자기들의 그 ownership을 파는 거지, stock을 발행해서. 그럼 stockholder들은 그 주식을 산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냐? Kprofit의 일부를 dividend라는 이름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ownership을 판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뭐 사돈의 팔촌, 이렇게 먼 친척 중에 누군가, 아니면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지만 주식 투자를 했다, 망했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봤죠? 아니면 대박이 났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지? 아니면 요즘 친구들은 워낙 이런 주식 투자에도 또 밝아가지고 스스로 본인이 망해도 보고 스스로 본인이 대박이 나보기도 했을 거예요. 이 stock은 내가 ownership을 산 거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해. 디비던드도 당연히
줄어들 거고 스톡의 가치 자체도 줄어드니까. 그래서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계속 떨어져. 그럼 난 같이 망하는 거야. 내가 그 주식의 오너십, 그 회사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는 개념이죠. 근데 회사가 잘 되면 나도 같이 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스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이 리스크, 리스크가 높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런 반면에 회사가 대박이 났을 때 내가 얻게 될 프로핏도 같이 높지. 그래서 high profit. profit을 더 높게 받을 확률도 역시 같이 높아. 그러니까 위험이 높으면은 profit이 받을 확률도 높긴 하지만 위험도 같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바로 stock이 주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stock은 ownership, 회사의 ownership을 받는 것이다. 아, 사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반면에 bonds도 역시 투자의 한 수단인데 bonds는 다른 말로 security라고도 해요. 자, 이 bonds는 무엇이냐면 certificate of indebtedness. 오직 borrower의 lender와의 관계만 가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bonds는 government와 corporation 둘 다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corporation, 회사가 발행하면 사채라고 하고 government가 발행하면 국채라고 해요. must repay to the lender. 자, 이거는 오직 lender와 borrower의 관계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bonds를 샀잖아. bonds를 이제 회사나 government가 발행한 걸 사면은 내가 다시 bonds를 보여줬을 때 거기 해당하는 principal과 interest를 붙여서 나에게 되돌려줘야 돼. 그래서 firm이나 government가 역시 이것도 돈을 버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 당장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이야. bonds를 이슈해서 promised the bondholders. 이번엔 bondholder에게 뭘? principal을 주겠다. principal이 이제 거기 써 있을 거예요. 그 bonds에. 그리고 그 bonds에 설정되어 있는 interest rate만큼을 같이 합쳐서 그 maturity date가 되면은 내가 돌려주겠다라고 한 게 바로 bonds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bonds는 어때? 지금 스톡과 다른 점이 딱 principal 적혀 있고 거기에 딱 적혀 있는 interest rate만 받도록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먼저 interest가 10%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 회사가 대박이 나도 난 10%만 받아요. 그러니까 나의 profit이 딱 고정돼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 회사가 망하더라도 너희에게는 원금의 몇 퍼센트는 보장해 주겠다라는 이런 어떤 보장을 되어 있는 bonds가 많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좀 비교적 안정적이지. 뭐보다? 그 방금 우리가 얘기한 스톡보다. 그래서 principal에다가 interest를 더해서 어떤 기간이 지나면 내가 돈을 돌려받는다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대부분 작죠. 이거는 스톡과 비교를 했을 때. 하지만 역시 그거에 맞춰서 모두 낮아. 아무리 회사가 대박이 나도 내가 받을 수 있는 profit은 이 interest rate에 한정돼 있으니까 이 profit도 낮은 편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stock과 bonds를 구분해서 보았어. financial asset의 내용으로. 자, 근데 쌤이 이렇게 bonds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결국 그래서 친구들이 나중에 쌤 그래서 bonds가 뭔데요? 이렇게 막 물어봐요. 자, 아예 쌤이 그림을 넣어버렸어요. 자, Grace Corporation. 쌤이 이제 회사를 만들었어. 쌤이 이제 미래에 치킨집을 만들어서 Grace 치킨 체인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bonds를 발행해서 판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건 지금 corporate bonds고 principal이 지금 $10,000, 만 달러예요. 그리고 10 years, 이제 maturity date가 10년 후에 10% 이자로 돌려줄게 라고 이렇게 딱 픽스를 해서 bonds를 발행한 거지. 그러면 이렇게 딱 발행돼서 나온 bonds는 이제 바꿀 수 없어요. 이미 딱 bonds는 이렇게 발행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previously issued bonds, 미리 이렇게 발행되어져서 나온 bonds인데 이 bonds는 무엇과 inverse relationship이 있대? interest rate와 inverse relationship이 있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별 달아놨죠. 여러분들이 이 이미 previously issued bonds의 price와 interest rate가 서로 반대에 있다 라는 것만 잘 기억해도 여러분들이 macro economics의 MCQ에서 두세 문제는 건지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FRQ도 꽤 많이 나오고. 자, 그래서 왜 그런지 원리를 좀 볼게. 자, 우리 interest rate와 bond price와의 관계인데, 자, interest rate가 높아진다라고 할 때 이 bond interest rate는 지금 현재의 banking system의 interest rate예요. 근데 bonds가 처음에 발행되어져서 나올 때는 이 은행의 banking system의 interest rate랑 비슷하게 발행되어져 나와. 왜냐면 그 시기에 투자자들이 은행에 돈을 넣을까 아니면 bonds를 살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은행의 interest rate랑 비슷하게 bonds의 interest가 가는 경향이 있어. 자, 그런데
비슷하게 뭐 예를 들어서 뱅킹 시스템의 인터레스가 10%라서 지금 현재 본즈가 10%의 인터레스 레이트를 달고 이슈가 됐다고 해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이 은행 시스템의 은행들의 인터레스 레이트가 높아지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본즈를 사겠어요? 아니면은 은행에 투자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프로핏을 내려고 하는 투자자야. 그럼 당연히 인터레스가 높은 걸 사야 되겠지. 그게 지금 뱅크에다가 돈을 넣는 거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buy bonds less than before. 그치. 본즈를 이제 점점 덜 사기 시작하겠지. 그럼 money flows out the bonds market. 본즈 마켓에서 나오게 되고 그럼 본즈 프라이스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본즈 인기가 떨어지는 거야. 본즈의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러면 본즈 가격은 떨어지겠지. 본즈에 대한 디맨드가 줄어들 테니까. 그러면은 본즈는 이미 이슈돼서 나왔는데 어떻게 본즈 프라이스가 또 있냐. 자, 우리 본즈가 발행돼서 나온 후에 그 본즈를 다시 여기저기에 팔 수 있어요. 이건 지금 투자 수단으로 산 거기 때문에 물건 팔듯이 내가 산 본즈를 다시 누군가에게 팔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레이스 본즈, 그레이스 코퍼레이션이 발행한 본즈를 A가 샀잖아. 근데 그 A라는 사람이 산 후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이 본즈를 팔고 다시 돈을 얻어서 다른 데다 투자할래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본즈가 별로 나에게 필요가 없어. 그럴 때 다시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에게 이 본즈를 다시 팔 수 있거든. 그때 다시 본즈 가격이 결정될 수 있어요. 근데 본즈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이 본즈의 profit이 낮기 때문에. 왜냐? 은행의 interest rate가 높아졌으니까 은행의 사람들이 돈을 넣고 싶어하지 이 본즈는 별로 사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지. 그럼 본즈에 대한 demand가 떨어지면서 본즈의 price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nterest rate가 increases. When interest rates in banking system increases, interest rate가 올라가면 bonds price previously issued. bonds price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지? 자, 그래서 정리하면 banking system의 interest rate가 올라가면 previously issued bonds는 떨어진다. 우리 previously issued bonds price. 이 bonds는 이미 발행되어서 나온 bonds만을 의미해요. 보통 문제에서 이 previously issued bonds란 말이 없더라도 당연히 이 bonds price는 이미 발행되어서 나온 bonds들을 얘기해. 자, 그래서 은행의 banking system의 interest는 15%로 올랐는데 previously issued bonds의 interest가 10%다. 그럼 사람들은 어디로 몰릴 것이 뱅킹 시스템으로 몰리면서 previously issued bonds의 price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원리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 상황 생각해 볼게. 이번에도 똑같이 10%의 뱅킹 시스템의 interest rate가 10%였기 때문에 bonds도 10%로 이슈가 됐어. 근데 뱅킹 시스템의 interest만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럼 뱅킹 시스템의 인터레스트가 계속 떨어진다. 무슨 얘기다? 은행에 돈을 넣었을 때 내가 얻게 될 프로핏은 별로 없구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디로 몰려? 본즈 마켓으로 몰리겠죠. 그래서 money flows into the bonds market. 본즈 마켓을 향해서 돈이 들어가면서 higher bonds profit returns 때문에 본즈 프라이스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when interest rate decreases, people will want to buy more previously issued bonds due to the high profit of issue, 그 본즈의 high profit 때문에 그러면은 demand for bonds increases means increase in the bonds price. bonds price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랑 연결되겠죠. 그래서 when interest rate decreases, bonds price increases. 이렇게 서로 반대 관계가 있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아요. banking system의 interest rate, previously issued bonds interest rate를 비교했을 때 banking system의 interest가 떨어진다? 그럼 사람들은 이거 사면은 나 돈 더 벌겠네. 그래서 previously issued bonds로 돈이 더 들어가겠지. 이거는 bonds의 popularity가 올라가면서 bonds를 더 사고 싶어하는 거니까 bonds price가 올라가는 걸로 연결된다. 결론, interest rate와 bonds price는 반대로 간다. 이게 결론이네요. 얘가 올라가면 얘는 떨어지고 얘가 떨어지면 얘는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다. 어렵지 않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엔 인터레스트 레이트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사실 요 노미널과 리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유닛 2에서 노미널, 리얼 GDP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하면서 이미 했어요. 자, 우리 인터레스트 레이트라는 거는 누군가에게서 돈을 빌리고 바로어와 랜더의 관계에서 돈을 이제 바로어가 랜더로부터 빌리고 그리고 다시 리페이 할 때 더 더해지는 돈이 바로 interest rate지. 근데 이 interest rate가 우리 노미널이라고 하는 건 뭐였죠?
보이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게 노미널이었고 리얼은 뭐였어? 이 노미널 밸류에서 인플레이션 레이트, 다시 말해서 프라이스 레벨을 제거하고 진짜 밸류의 변화를 보는 게 리얼이었지. 자, 그래서 the interest rate that measures the change in dollar amount, 눈에 보이는 그대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눈에 보이는 그대로인 nominal interest rate가 됐었죠. 그리고 interest rate that corrected for inflation, inflation으로 corrected 됐다. 요 말은 nominal value에서 이 inflation rate만큼을 제거하고 다시 보는 interest rate였지. 그게 뭐였어? 그게 바로 real interest rate value였어요. 자, 이걸 우리는 사실 Fisher equation이라는 걸로도 설명을 쌤이 해줬었지. 자, 그래서 nominal rate를 inflation rate로 adjust 하고 나서 다시 real을 찾는 이 formula가 어떻게 나왔었죠? nominal value를 nominal value는 real value에서 price level. 여기서 말하는 이 price level은 inflation rate와도 같았지. 이거 기억하죠? 자, 그래서 nominal value를 찾고 싶으면 real 더하기 price level. 그 말은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real을 찾고 싶으면 이건 뭐와 같은 거예요? real을 찾고 싶거든 nominal value에서 무엇을 빼라? nominal value에서 price level 또는 inflation rate를 빼라. 요 얘기와도 같지? 그래서 nominal을 price level을 제거하고 보는 게 real이다. 요 개념이었어. 요때 우리가 퍼센테이지의 변화로 알려주는 모든 것들 다 넣어도 된다고 했죠? 여기선 지금 rate, interest rate, 퍼센테이지의 변화일 테니까 interest rate를 우리가 이 Fisher equation 가지고서 볼 수 있지. The real variables are the nominal variables deflated by the price level. 요 말 이해되지요? 이렇게 우리가 Fisher equation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money에 대해서 좀 볼게. 자, 그래서 쌤이 여기다 money를 넣어놨다. 자, 왜 여기 money를 넣어놨냐면 쌤이 사실은 돈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쌤이 돈을 한 푼도 안 갖고 다녀요. 요즘에 다 뭐해요? 뭐 삼성페이 아니면은 뭐 티머니 아니면 다 그 크레딧 카드 이런 거 갖고 다니니까 돈을 가지고 다닐 일이 없더라고.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수업 때 이렇게 돈을 보여주면 그래도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딱 볼 수 있으니까 돈을 막 뒤졌는데 한 푼도 없어 돈이. 그래서 선생님 PPT에다가 돈을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자, 지금 여기 달러도 넣어놨고 코리안 원도 넣어놨죠. 자, 지금 달러랑 원에 지금 다 그 나라에 보통 이렇게 훌륭한 위인들을 이렇게 넣어놔요. 그죠? 세종대왕님, 그리고 워싱턴 이렇게 미국의 중요한 미국과 한국의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여기 Federal Reserve Note라고 돼 있지. 여기는 한국은행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각 나라의 Central Bank라고 하는 중앙은행인데 이 중앙은행에서 이 돈을 찍은 후에 나 중앙은행인데 돈 한국으로 치면 나 한국은행인데 내가 이 돈은 돈이다 라고 내가 해주겠다, 선언해주겠다, declaration 해주겠다 라고 딱 찍어서 딱 주고 여기 뭐 있어요? 여기 홀로그램 넣고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라인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한 거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께 손으로 만져보면은 그 점자 그 장님들이 이 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 종이가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빛에 딱 비춰보면은 이 세종대왕님이 여기 한 번 더 떠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지금 이렇게 뒤에 돌려보면 이렇게 피라미드 같은 거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돈이라는 어떤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불에 비춰보면 이런 데 막 무슨 그림 같은 거 무늬 뜨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 또 미국 돈, 한국 돈 말고, 어느 나라였지? 유럽이었나? 아무튼 어떤 나라는 돈이 플라스틱이에요. 갑자기 쌤이 그 이런 것 같아. 돈이 플라스틱인데 그 플라스틱인 돈에 막 되게 예쁜 무늬도 들어가 있고 막 그래서 이런 돈을 이렇게 화려하게 그리고 또 다양한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하겠지만 이 돈을 위조해서 사람들이 가짜 돈을 만들면 안 되잖아. 오직 이 중앙은행이 돈이라고 우리가 declaration, 정말 선언해준 것만 돈이 될 수 있는 거였죠. 자,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오직 돈으로만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돈을 이슈해서 발행해서 나온 돈을 우리가 fiat money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돈들, cash와 coin, 이런 돈들이 이제 fiat money에 해당되는데
이런 페이퍼와 코인 머니를 얘기하는 거지. 얘네들은 fiat money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에겐 뭐가 없냐면 intrinsic value라는 게 없어. 자, 옛날에는 우리 막 금화를 썼잖아. 금화 같은 거는 어떤 거예요? 우리 금화 녹이면 이렇게 목걸이, 귀걸이, 반지 이런 거 만들 수 있지. 금은 다양한 데 쓰이니까. 그리고 금 자체가 가치가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 금화 같이 intrinsic value를 가지지 않아. 왜냐면 우리가 이 종이돈 갖고 뭐 녹여서 뭐 귀걸이 만들 거예요? 반지 만들 거예요? 안 되지. 그냥 종이일 뿐이니까. 그리고 commodity value도 없어. 우리 옛날에 담배를 돈으로 썼던 그런 사회도 있었는데 담배는 이제 태우면 그 담배를 가지고서 사용 가치를 누릴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돈에다가 뭐 필기해요? 노트 테이킹 할 수 있나? 아니면 거기다 뭐 편지 써서 누구 주나? 안 되지. 돈은 오직 돈으로만 쓰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돈의 사용 가치 자체도 없는 거야. 돈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그치? 그래서 it only serves as money but has no other value or uses. 그래서 다른 사용이나 어떤 가치를 가지지 않고 오직 돈으로 쓰이기 위해서만 태어난 것들? 그런 게 바로 fiat money가 되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function of money 네 가지를 이제 순서대로 보려고 하는데 이 money function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외우고 출발을 해야 돼요. 우리 MCQ 문제가 쉽게 나올 때 이렇게 money function 네 가지를 주고 다음 중 money function이 아닌 것은 또는 money function인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money function만 잘 알고 있어도 바로 고르는 게 쉽게 되겠죠. 자, medium of exchange, 물건과 돈을 가지고 이제 물건을 교환하는 그 교환의 매개체가 바로 돈이 되는 거고, 그다음 unit of account 이거는 물건을 세는 단위의 measurement가 될 수 있는 거, 또 store of value의 기능, 그다음 standard of deferred payment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볼게요. 자, 첫 번째 medium of exchange는 여러분들 돈을 가지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지? 왜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싶어해요? 돈을 가지고 물건과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으니까. 그쵸? The money can easily be used to buy goods and services with no complications of a barter system. 자, 여기서 barter system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barter system은 한글로 번역했을 때 물물 교환이거든요. 물물 교환은 내가 쌀을 지고 다니면서 고기를 파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야.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엄청 힘들겠지. 쌀을 맨날 가지고 다니면서 누구 고기 있는 사람 중에 쌀 필요한 사람 없나?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cost가 높죠. 그러니까 물건의 교환을 위한 커스트가 높을 수밖에 없고 사실 현대사회에서 이런 사람은 거의 없지. 그지? 그래서 이 medium of exchange 기능을 위해서 사실 돈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 medium of exchange가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돈의 liquidity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liquidity가 높다는 게 바로 이 medium of exchange의 기능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형태의 돈이 liquidity가 높은 돈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unit of account라는 건 우리가 돈을 가지고 물건, 아 지금 만 원이 있으면 천 원짜리 연필 10개를 사겠구나 이런 식으로 money는 어떤 그과 서비스의 value를 measure 할 수 있는 단위가 되는 거야. So money acts as a measurement of value가 된다. So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물건의 가치를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건 거지. 이 정도 돈이면 공책 10권을 사겠구나. 이 정도 돈이면 뭐 신발 2개를 사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store of value 이 기능은 money stores the purchasing power for the future 라고 나오죠. 자,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100달러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 내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샀어. 요즘 100달러로 컴퓨터 못 사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컴퓨터는 여러분들 사서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 점점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지. 그치? 그래서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만약에 이 컴퓨터를 이제 중고나라에 판다면, 그쵸? 중고나라에 판다면 100달러였던 컴퓨터를 30달러에 또는 20달러에 이렇게 가치를 낮춰서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물건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100달러라는 이 돈 자체는 어때? 100달러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그 100달러라는 상태로 그대로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100달러는 100달러 그대로잖아. 그치? 그래서 100달러라는 이 머니의 store of value 기능이 가능하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이럴 수 있어 없어? 이럴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왜 그러냐? 현대사회엔 무엇이 있기 때문에? inflation이 있기 때문에. 이 inflation은 어떻게 만든다고 했죠? 머니의 real value of money를 낮춘다고 했지. purchasing power 떨어뜨린다고 했지. 그래서 이 inflation이 있는 한 이 store of value function은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inflation이 weakens
the store of value function. 이 store of value function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같이 적어 놓을게요. 이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지? 그 머니의 real value of money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다른 말로 when the real value of money가 떨어지고 있는데 머니의 real value of money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다른 말로 무슨 얘기와 같아? 이 purchasing power가 떨어진다는 얘기와도 같죠. 그래서 real value of money가 떨어지는 이 inflation 상황에서는 이 store of value 기능을 머니가 제대로 해줄 수가 없다.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놓을게. 자, 그 다음에 standard of deferred payment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deferred란 말 많이 들어봤죠?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년에 마주할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입학 원서를 여러 이제 대학에 쓰잖아. 그러면은 이제 offer 받는 곳이 있고 defer 받는 곳이 있고 이제 reject 받는 곳이 있죠. reject는 이제 완전 넌 됐다. 우리 대학은 너가 필요. 아, 이렇게 말하면 너무 슬프다. 우리 대학은 너를 뽑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제 defer라고 하면은 우리가 유예라고 얘기를 해요. 한글로는 바꿨을 때 보통 defer가 됐을 때 다시 이제 offer를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 거의 없기는 하지만 이 defer라는 거는 미루겠다. delay 시키겠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standard of deferred payment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가져다가 쓰고 나서 다시 되갚잖아요. 그때 이 페이먼트가 이제 늦춰지는 상황에 우리가 뭘 붙이지? interest rate를 계속 붙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돈, it means payment to be made in future can be expressed in terms of money. 미래에 내가 돌려줘야 될 돈을 뭘 붙여서 돈을 더 붙여서 주게 되지. 그러니까 미래에 유예된 페이먼트에 대한 기준을 또 다시 돈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잖아. 그치? 그리고 그 빌린 돈을 이제 지불하는 게 계속 늦춰질 때 거기에 우리가 interest rate, 이자가 계속 붙죠. 그 이자를 돈으로 우리가 다시 또 계산을 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 money function의 내용, medium of exchange, unit of account, 그 다음에 store of value, 그 다음에 standard of deferred payment. 이런 money function 네 가지 여러분들이 꼭 외워서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머니 스톡, 우리가 이 소사이어티를 돌고 있는 이 머니를 종류를 좀 나누어서 보려고 하는데 M1과 M2로 크게 나누어서 볼게요. The two most widely followed measures of the money stock are M1 and M2라고 되어 있고 자, M1으로 갈수록 머니의 리퀴디티가 높은 애들이 M1에 포함되고요. M2는 M1보다 리퀴디티가 낮은 돈들의 종류가 들어가. So M2는 more broadly defined and less liquid than M1이라고 돼 있지. 다시 말해서 M1에 리퀴디티가 높은 돈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리퀴디티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how easily an asset can be converted to cash. 얼마나 빨리 캐시가 되어서 medium of exchange의 기능을 잘 수행하냐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얘는 리퀴디티가 높다는 얘기는 medium of exchange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그런 종류의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liquidity가 높을수록 medium of exchange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럼 M1에 들어가는 종류들을 볼게. 자 여러분들 이 M1에 들어가는 돈의 종류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왜냐면 이 M1을 제대로 외워놔야 M1에 안 들어가는 애들이 여러분들이 알아서 착착착 버릴 수가 있겠지. 지금 M1에 들어가는 거 먼저 첫 번째 currency, 캐시하고 코인을 말하는 거죠. 페이퍼 머니하고 코인. 그 다음에 checking deposit. 자, checking deposit은 다른 말로 demand deposit이라고도 해. 이거는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deposit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넣다 뺐다가 자유롭고 보통 여러분들이 체크카드 또는 데빗카드라고 하는 거 있죠. 학생들이 주로 많이 쓰는 카드. 내가 카드를 쓰는 순간 같이 어떻게 되는 거? 돈이 같이 빠져나가는 거, 어카운트에서. 그게 바로 이 체킹 디퍼짓 또는 디맨드 디퍼짓을 가지고 만드는 카드의 종류예요. 그 다음에 트래블러스 체크는 여행자 수표라고 해서 유명한 관광지들에서 뭐 호텔 아니면은 막 그 유명한 데 있잖아. 뭐 에펠탑 이런 데 그런 유명한 관광지들에서 돈처럼 여행객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수표들을 여행자 수표, 트래블러스 체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M1에 있는 거는 어때? 딱 봐도 바로바로
물건으로 교환하기 쉽고 캐시죠. 그러니까 거의 캐시처럼 그냥 캐시처럼 쓰이는 애들이지. 그래서 리퀴디티가 가장 높은 애들이 이 M1에 이 리퀴디티가 가장 높은 돈의 종류들이 이 M1에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거알수 있지. 그럼 M2는 뭐겠어요? M2는 일단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M1을 포함하고 거기에 뭔가가 더 추가돼. 그래서 M1 있는 상태에서 Saving Deposit, Time Deposit, 그다음 Money Market Funds가 더 추가돼요. 그래서 Saving Deposit은 우리가 저축해놓는 예금인데 이제 이거는 은행과 거래를 할때 어떤 어카운트를 만들고서 그 어카운트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내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저축을 계속 해놓을게 라고 은행과 약속을 해놓는 어카운트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Saving Deposit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높아요. 타임 디퍼짓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한글로 적금이라고 하는 건데 은행과 계약을 하는 거거든. 내가 매달 10만 원씩 넣을게. 얘는 내가 10년 동안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고 안 뺄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럼 이런 세이빙 디퍼짓이나 타임 디퍼짓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체킹 디퍼짓은 넣다 뺐다를 그 세이버들이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인터레스 레이트가 매우 낮아. 막0.0001막 이렇거든요. 근데 이 세이빙 디퍼짓이나 타임 디퍼짓은 상대적으로 얘보다 인터레스가 훨씬 높아. 왜냐면 은행한테 나돈 넣어놓고 매달 이렇게 넣을게. 10년 동안 이돈안 뽑을게라고 은행과 약속을 했잖아.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이 세이버에게 받은 돈을 쉽게 편리하게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거야. 은행 입장에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이빙 디퍼짓과 타임 디퍼짓은 인터레스트가 높지만 그런 대신에 그 대가로 인터레스트만 높은 게 아니죠. 내가 10년 동안 안 뽑을게 약속을 했잖아. 매달 10만 원씩 넣을게 약속을 했잖아. 이걸 브레이크 하게 되면은 나한테도 페널티가 있거든요. 이자율이 낮아진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그 양만큼의 돈을 못 받는다던가. 그게 이제 결국 이자율이 낮아지는 것과 같겠지. 그래서 이 세이빙 디퍼짓과 타임 디퍼짓은 쉽게 깨기가 어려워요. 또 머니 마켓 펀드는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 자금인데 이것도 넣다 뺐다가 쉽지 않아. 그래서 이 세이빙 디파짓, 타임 디파짓, 머니 마켓 펀드 이런 애들은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이지만 어떤 돈이에요? 리퀴디티가 낮은 돈들이겠지. 그래서 M1에다가 얘네들이 더 포함되는 게 M2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크레딧 카드가 있는데 우리가 신용카드라고 하는 거죠. 자, 학생 친구들은 크레딧 카드를 사실 못 발행하게 하는데 이제 크레딧 카드는 M1도 아니고 M2도 아니래. 쉽게 말해서 얘를 돈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지. 자, 왜 그럴까? 우리 아까 전에 쌤이 그 데뷔 카드나 체크 카드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이 체킹 디포짓 같은 경우는 내가 카드를 쓰잖아. 그러면은 너 어카운트에 100이 있는데 네가 10 써서 90 남았어. 이렇게 깎였어. 10승만큼 나갔어라고 문자가 오거든요. 근데 크레딧 카드는 내가 10을 쓰면은 너10 썼어. 그동안 100 썼는데 10만큼 더 썼으니까 너의 빚은 이제 110이 됐어. 이렇게 문자가 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쓸때 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신용을 가지고서 빚을 만드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페이먼트, 어떤 지불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뿐이지 얘 자체가 돈은 아니야. 그래서 크레딧 카드는 M1이나 M2라고 말할 수가 없다. 오케이, 됐지요? 자,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종류가 모네터리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요. 자, 모네터리 베이스는 우리 M1보다도 더 작은 단위의 M0라고도 불리고 또는 이 모네터리 베이스의 앞글자를 따서 MB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모네터리 베이스는 includes currency held by the public. 지금 현재 이 소사이어티에 퍼블릭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돌고 있는 서큘레이션에 있는 커런시들 그리고 또 커머셜 뱅크의 리저브 안에 있는 돈인데 센트럴 뱅크가 held하고 있는 커머셜 뱅크 안에 있는 리저브의 돈들만 이렇게 우리가 또 모네터리 베이스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M1과 M2와 그리고 모네터리 베이스 M0에 대해서 이렇게 머니 종류 나누어서 보았죠. 자, 그러면은 우리 복습하고 자, 문제 풀고 풀이 한번 볼게요. So, whichever the following is not a function of fiat money. 자, fiat money의 function이 아닌 거. 우리 아까 네 가지 외우라고 했지. 첫 번째 뭐였어? medium of exchange. 그다음에 두 번째 unit of account. 그다음에 store of value. 그다음에 standard of deferred payment. 뭐는 아니었지? intrinsic value가 없다고 했죠. intrinsic value는 골드 코인처럼 골드 같은 거. 녹여서 진짜 귀걸이, 반지, 목걸이 이런 게될수 있는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돈이어야 된다 했지. 그래서 1번 답은 C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한테 쭉 financial asset에 대해서 나열을 해줬어. cash, house, bonds, saving accounts 다 financial asset인데 ranking list these assets from the least liquid 가장 least liquid에서 most liquid한 걸로 가라고 했네. 자, most liquid한 거는 쉽죠. cash가 되겠지. 그래서 일단 B 아니면 D가 되겠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 자, 집 파는 게 쉬워요? 본즈 파는 게 쉬워요? 본즈는 우리가 거래가 되는 시장이 있거든? 물론 하우스도 우리가 부동산에 내놓으면 되는데 어떤 집은 내놨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안 팔리는 집들이 있어. 왜냐면은 그 집이 너무 이제 번화가에서 떨어져 있거나 가치가 너무 없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너무 침체이거나 이러면 집이 안 팔려요. 그러니까 집이 팔기가 가장 힘들겠지. 그래서 집이 가장 least liquid 하겠죠. 그 다음에 bonds, 그 다음에 saving account, 그 다음 cash 이런 순으로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2번 답은 D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가장 팔기 힘든 애 그리고 가장 medium of exchange의 기능을 가장 잘할 수 있는 cash가 가장 most liquid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interest rate on one year loan이 5%인데 expected inflation rate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expected real interest rate에 대해서 물었네. 자, 우리 알고 있지. nominal은 real plus price level인데 근데 지금 interest rate, 론의 interest rate가 5%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지. 그리고 우리는 real을 알고 싶은데 price level, expected inflation rate라고 얘기했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2%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잖아. 그럼 real은 몇 퍼센트여야지 nominal이 5%가 나오죠? 얘가 지금 7%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real interest rate는 7%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번의 답은 2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which of the following most undermines the ability of nations currency to store value. 자, store of value의 기능을 하는 currency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store of value의 기능을 하는 currency 예, 그러니까 그 money function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 store of value 기능을 현대사회에선 잘하지 못한다고 했지. 뭐 때문에? 바로 inflation 때문에. 그래서 inflation이 일어나서 price level이 올라가 버리면 같은 양의 돈으로도 내가 살 수 있는 물건 양은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게 무슨 상황이었죠? purchasing power가 떨어지면 그 상황이었지. 그게 inflation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4번 답 A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Which of the following transactions will keep M1 unchanged 라고 물었네. 자, 우리 M1, 쌤이 외우라고 했지. M1에 들어가는 팩터, 첫 번째 currency, 그 다음에 demand deposit 또는 checking deposit이라고 하는 넣다 뺐다가 자유로운 deposit, 그 다음에 traveler's check, 쌤이 이렇게 얘기해줬죠. 자, 그럼 M1이 안 바뀌어야 된다는 건 이들 사이에서 교환이 일어나면 M1이 안 바뀌겠네. 자, 지금 saving account에서 checking account으로 가면 이건 지금 M2에 있던 돈을 M1으로 넣는 거니까 바뀌지, M1 바뀌죠. B는 money from his money market funds 이것도 M2에 있던 돈이 checking account으로 가면 M1으로 가니까 M1 바뀌지. Grace deposit coins from her piggy bank into her checking account 이거 어때? 피기뱅크에 있던 거는 원래 currency였지. currency에서 지금 checking account으로 간 거니까 이렇게 둘 사이에 교환이 일어난 거죠. 그럼 M1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래서 답은 C다. 자, 여기가 그레이스라서 답인 걸 수도 있지만 아닌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쌤이 이름에 그레이스를 넣으면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라고 얘기했지. 자, 그 다음에 샌디는 머니를 세이빙 어카운트에서 뺐다. 세이빙 어카운트가 M2잖아. 그치? 얘 M1이고 커런시니까 교환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increase the monthly cash deposit to her retirement funds. 이 retirement funds가 아까 우리 이 money market funds. 그치? 그 돈 넣어놓는 그 money market funds에 해당되는 그 펀드겠죠. 그래서 이것도 M1과 M2 사이에 교환이 일어나네. 그래서 M1 사이에서 교환이 일어나는 건 C밖에 답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5번 답은 C가 되겠구나. 자, 이렇게 해서 우리 MCQ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 우리가 머니에 대해서 열심히 봤어요. 자, 이제 우리가 머니에 대해서 열심히 봤으니까 이제 복습 잘하고 다음 시간에 머니 크리에이션 과정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